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퇴근할 무렵인 것 같아요. 또 천회장이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네요. 좀 부지런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급하잖아요. 제 코도 석자인데 먹고 살아야죠. 땀 흘리면서. 요즘도 막땀 흘리면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뭐 한여름 같습니다. 오늘 바람 좀 부는 것 같아도 상당히 더워가지고 애 먹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힘, 노동의 그 가치가 참 숭고하면서 좋지만은 진짜 노동은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리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한 푼이라도 모으세요. 안 하면 천회장처럼 아주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오빠 언니들 형님들 하여튼 노후는 좀 편안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그 투자자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그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관심을 드러냅니다. 관심을 드러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료 쪽 인공지능 그 AI죠. 이 기업인 그 뷰노라고 해서 뷰노도 투자자들의 뭐 관심 목록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인데 하여튼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투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이 뭐냐 이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요즘 뭐 개미들이 관심은 많은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개미들도 있고 에이 단타나 치겠다 해가지고 단타 치러 들어오는 개미들도 꽤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뭐 단타를 제가 뭐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 참 들어오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야지 괜히 뭐 조금 돈 벌어보겠다고 들어왔다가 물렸다 생각해가지고 곡소리 나는 개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삼성은 그 4분기에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이제 변곡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 이제 꺾이겠죠. 이제. 지난 1일 날 봤잖아요. 삼성 주가 한6% 올랐는데, 하여튼 그 966일 만에 가장 높은 1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무거운 이 주식, 무거운 기업인데, 이렇게 또 오르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가 뭐야, 막 10%, 20%도 오르는데, 한국만 이상하게 잘안 오르더라고요. 증권가에서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대한 AI 반도체 분야에서 밀리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이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반전의 계기. 삼성전자랑 HBM 프리미엄 구간의 그 진입 보고서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HBM3 고객사 확보 우려로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절반에도 못 미쳐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뭐 할인된 상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 올해 엔비디아하고 AMD를 HBM3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에 HBM3 이런 고객사가 최대 10개까지 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10개. 10개까지. 이어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주가는 HBM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삼성의 주가는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해 보니까 직전 고점인 21년 1월 11일 9만 1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좋은 메시지죠. 9만 1000원을 돌파할 거다. 과연 돌파할까요? 항상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하여튼 저는 그냥 희망을 갖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같은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힘을 실어주는데 외국인들은 이달 1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불과 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9,200억, 9,202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뭐, 하나마이크론 등그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마이크론, 잘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 마이크론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 2위였어요. 이 HBM 수요가 늘다 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 기술 변화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 마이크론 이쪽은 후공정 업체의 그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현재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을 고객사로 둔 하나 마이크론은 지난 1일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AI 갭이죠. 그 뷰노에 대한 관심도 있더라고요. 뷰노. 대신증권이 그 발간한 그 뷰노 의료 AI 그 중에 가장 편안한 선택은 가장 많이 검색된 보고서에 올랐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 뷰노에 대해서 높은 실적의 가시성과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평가를 했는데 뷰노는 AI를 활용하는 진단업체라고 하네요. 올해에만 9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그런 행진을 이어갔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의료 AI가 단순한 거품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헬스케어 산업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이런 선점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점에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감하는 분위기고 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 내년 말까지 이제 미국의 FDA, 이 FDA 승인을 받을 제품이 3개가 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로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겁나기도 합니다. 이거 증권사에서 괜히 얘기하면 이거 뭔가 띄우는 분위기야. 괜히 들어갔다가 또 상투 잡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조심스러워요. 하여튼 뷰노는 올해 11월 딥브레인, 내년 가을엔 딥카스, 뭐 내년 말에는 LCT 등 3개 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한다는데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데 본격적인 해외 그 IR 등을 통한 기업 설명회죠. 이거를 통해서 외국인 수입 유입에 따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하반기에는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도 검색어 순위 상위 이름을 넣네요. 두산 로보틱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더라고. 10월 말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경쟁사 대비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가지고 글로벌 탑3 협동 로봇 솔루션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삼성은 저는 저 전고 좀 뚫는다 봅니다. 삼성한테 관심이 집중 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한번 잘 버텨봅시다. 하여튼 미친 듯이 이제 고공행진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해야 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